삼성의 기본법. 오호 삼성의 기본법. 직접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많은 질문들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요즘 수비에서 특히나 홈 송구에서 굉장히 멋진 송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특별히 좀 연습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 건가요? 경기 전부터 저 강명구 코치님께서 외야수는 항상 팔을 이렇게 그 캐치볼 많이 안 하면은 팔이 좀 송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좀 훈련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역시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. 자, 질문 두 가지만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위에 계시는 분 고니고니 김홍곤. 애기가 지금 오늘 야구장에 와서 뒤에서 응원했는데 보셨는지 물어봅니다. 오늘 뭐 온다는 얘기 들었어 가지고 그 좀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계속 좀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봤나요? 그냥 잠깐 근데 경기에 집중해야 돼 가지고 좀 잠깐 본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내는 또 우리 아빠 김홍건 선수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또 없습니까? 네,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이제 홈 송구를 잘해서 잡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하는데요. 좋았죠? 네, 그럼요. 네, 좋았죠. 네, 정말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질문. 네, 그 이제 2루 김재현 이제 선수가 되게 빠른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타구가 좀 빨라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좀 송구가 좀 제가 생각보다 좀 낮게 갔거든요. 다행히 민호 형이 잘 잡아줘가지고. 네. 아, 네, 본인의 송구들을 듣지만 포수 때 우리 강민호 선수가 잘 잡아서 태그를 했다. 네, 자, 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. 자, 지금부터 우리 김홍건 선수의 친필 사인볼 던져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았죠. 네, 그럼요. 네. 자, 사인할 시간도 주셔야죠. 삼성의 김홍건. 4, 3, 2 삼성의 승리 위하여 한 장 더 최강 삼성 4, 3, 2, 1 감사합니다. 오늘의 좋은 선수 우리 김홍건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. 대구에 언제나야 함께하리라. 놀랬겠다. 놀랬겠어. 최강 삼성.